아, 대체 누구지? 제가 바다에서 떠밀려는 척 해볼 테니까 한 번만 찍어봐 주실래요? 저 왜 잠겼지? 이런 의외성? 유튜브 찍는다고 이상한 짓을 하긴 하는데 라온이 걔 말이야. 걔가 뭔가 있어. 어? 라온이다. 아, 모르겠다. 나 아무 생각해도 그 자식이 진짜 의심스러워. 제가 알아서 제자리 찾아주겠습니다. 아니,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데. 자기 자리 아닌 곳에 뭐 있는 걸 못 보는 성격이라서요. 아,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라프 자주 오네? 그러게요. 언니는 좋겠다. 이렇게 예쁜 데서 매일 일하고. 에이, 매일 보면 예쁜 줄도 몰라. 아, 오빠랑은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. 조금요. 오늘 다시 와달라고 한 건 물어볼 게 있어서. 어, 우리 자주 본다? 예술하러 오신 거 맞으세요? 어? 여행하러 오신 건요? 왜 그래? 제가 오빠 작품 건드렸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? 피곤하셨겠다. 시레네한테 친한 척하느라. 좋았다고 말할 수 없는 너와의 그 얕은 사랑 추억하려 해도 기억은 다 흩어져가. 안 돼, 내려놔. 어디 갔다 와? 라프요. 언니 나한테 할 말 없어요? 무슨 할 말? 언니가 나 봤다고 했다면서요? 우리를 의심한다? 증거도 없이. 아, 역같네. 착같네. 개같네. 복수할까? 어벤져스? 아, 콜. 아, 언니 나 봤다면서요.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? 정말 나쁜 뜻은 없었어. 너가 거기에 서 있었다고 난 본 것만 말했어. 진짜야. 배신자!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어? 보세요. 앞뒤 자른 거 없이 그날 찍은 영상이에요. 이거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? 짠! 여러분, 바로 아토놈입니다. 그럼 다음 작품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? Let's go! 안 보세요? 어,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. 오해받기 싫은데 그냥 보세요. 괜찮아. 그럼 어, 저기 저는요 오빠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왜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세요? 그것도 모르고. 아직도 저기압이네. 내가 유튜브 도와줄까? 어떻게요? 여행 브이로그엔 드론이거든. 드론? 오늘은 심오한 예술가 모드야? 그냥 될 대로 되라 모드야. 이번에 어디랑 작업하는 건데? 에휴, 모르겠다. 머리 아프다. 재밌지? 네! 드론은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? 아직은 취미인데 나중엔 또 모르지. 나중? 뭐 재미로 하다 보면 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. 하긴 재미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긴대요. 우리나라는 이 엔지니어를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는 좀 다르대. 들은 것 같아요. 연봉도 세다던데? 넌 잘 되면 해외로 뜨려고.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는구나? 영어? 맨날 11시인가? 전화하고 오시잖아요. 그거 전화회화 같은 거 아니었어요? 그치. 맞아. 피곤하면 와서 좀 풀고 그래, 응?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요즘 너무하잖아. 업무 지연 안 되게 잘 좀 하자, 응? 여기 있었구나. 어, 왜? 작가님도 조경물 좀 받아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나 지금 일이 좀 안 되어서 나 먼저 들어가 볼게. 벌써? 응. 밥은? 배 안 고파.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예. 간다. 기분 좀 풀렸어? 조금? 원래 이 초록색 보면 심신이 안정된대. 그래요? 너무 릴렉스 됐나? 배고파. 뭐 먹고 싶어? 뭐 먹고 싶다기보단 은지 언니까지 불러서 배 찢어지게 웃고 떠들고 싶어요. 우리 한잔 할까? 좋죠. 얼큰한 걸로 가요. 매운 거 말고 매콤한 거. 꽐라카. Let's get in, yo. 뭐야? 왜 나 빼고 신났어?
지금 우리 저세상 텐션이니까 알아서 들어와요. 요요 하이텐션 베이비. 뭐야? 오늘 얘 왜 이렇게 주접킹이냐? 뭐 시켰어? 오늘 약간 해물라면에 소주 겸상 아니에요? 또 오장육부 하드캐리할 날이구만. 뭐 대체 한번 달려볼까? 딱 기다려. 나 주님 뵙기 전에 손부터 씻고 올게. 뭐라고? 아, 맛있어. 왜? 마르지 않는 샘물이 마르고 있다. 아, 장것도 바닥이야. 야, 왜 그 샘물을 왜 이 술딱 계산하기 직전에 마르냐? 어? 짜증나. 다 부셔버려 진짜. 뭐 부실래? 야, 소주 한 병이나 더 부셔. 여기요, 한라산 올레 한 병 더 주세요. 오빠 또 전화. 누구냐? 잠깐만. 다음 작품도 한번만 따라가볼까요? 렛츠고! 사라져버려 너와의 사랑이 사랑이었을까 미친 듯이 흘러